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네, 성일 하이텍이고요. 오늘 주가 1.6% 올리고 종가가 이제 13만원 위쪽에다가 형성을 해놓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종목들이 괜찮은 그 반등폭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워낙 이제 시장의 조정이 또 길었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충분히 반등을 보여주는 게 맞고, 또뭐 저점 구간까지 내려올 만큼 다시 한번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흐름을 좀 잡아가야겠죠. 우리가 이런 급격한 반등까지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좀 지루한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할지라도 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그냥 등락 구간을 만들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오는 거를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여유롭게, 물론 주가가 마이너스인 채로 아래쪽에 이제 박혀 있으면은 그런 여유가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비중을 뭐 진짜 70% 80%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비중 투자에 대한 충분한 리스크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전에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내가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혹은 지금부터 내가 수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도 내 계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또 매수 기회가 꾸준하게 주어질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요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일 하이텍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지금 성일 하이텍은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루한 것들이 나는 정말 좀 버티기 힘들다. 혹은 지루한 거를 조금이나마 좀 잊고 싶다.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해서 수익 챙기고 하다 보면은 또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 수익들로 좀 아닌 것 같은 종목들 비중을 줄이고 또 성일 하이텍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10만 원 초반대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성일 하이텍한테 메리트가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폐배터리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특히나 그 폐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이 2차전지라는 업종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이야기, 그러니까 원자재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중국, 미국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뭐 제재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지면은 대체적으로 한번 이슈가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성일 하이텍이고, 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성일 하이텍을 빠른 호흡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심리적인 부분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볼때 성일 하이텍은 그냥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 지금 12만원, 13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격대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쪼개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총 10주 혹은 20주를 매수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1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텀을 두고 매수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시장 대비 혹은 뭐 2차 전지 업종들이 움직이는 거 대비 괜찮은 가격대를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매수하긴 했지만 오늘 기관이라고 해봤자 사실 금투가 대부분이에요. 연기금은 매도했고 외국인 수량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보여준 반등이 되게 뭐 연속적으로 양봉의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거는 약간은 좀 이른감이 있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연기금 보험 투신, 이쪽에서 먼저 매수 흐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유의미한, 아, 이거는 진짜 강한 반등이다 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냥 좀 꾸준하게 단가 관리, 비중 관리. 내가 만약에 비중이 좀 과하다라고 하면은 비중 평단이 높고 비중이 세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수익 나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단가를 낮춰주는 거.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인 라이트액을 좀 장기 관점으로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그 의향이 있으시다 하면은, 근데 아 나는 그냥 좀 빠르게 나가고 싶다, 혹은 그냥 다음에 수익금만 주면은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음번에 이제 반등 사이클 나올 때 그럴 때 그냥 매도하시고 일부 비중은 남겨놓고 홀딩에 하는 관점,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급함만 좀 내려놓으시면은 성일화혜택이 뒤에 괜찮은 움직임들을 저는 만들어 줄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분위기만 좀 형성이 되면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 이 투심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런 2차전지의 투심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투심이 이용되는 그 사이클의 주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늘었다가, 그다음에 이게 가격 조정 나올 때 같이 또 손절로 나왔다가 다시 또 비중이 줄어들면은 다시 또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이때 사가지고 이때 정리하고 또 이때 사가지고 이때 정리하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때 사가지고 이때 정리하고 이때 사가지고 이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만 관점을 좀 잡아 나가면, 그러면 저점을 봐도 아 뭔가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기보다 오히려 올라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빨리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하실 때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들을 적용했을 때 괜찮은 수익을 주는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에 은근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가지고 대응해 나가시면은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일화혜택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시장 대응 같이 하고 또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